1피사이드 얼굴과 2피사이드를 선택한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두산 선수 히트를 하고 있고 라인업 마지막 울산 선수예요. 서로 이제 스크린도 많이 했을 거고 내조도 많이 했을 거고 누구보다 서로 잘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의외의 수를 둘지 아니면 역신이로 정수를 둘지 이것도 좀 지켜볼 만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황금피쉬 울산의 레이나 그리고 황금피쉬 머윈의 히트의 대결 만나보겠습니다. 자, 빨간 승자 좀 외칩니다. 특수 인트로가 있네요. 정갈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세트입니다. 보통 시작할 때 레이나가 그래서 조금을 미는데 조금이 끊겼기 때문에 이번에 좀 기본기 위주로 갈 것 같습니다. 돌아치기 풀었고요. 외너퍼 그냥 막아주고요. 마이너스 치면 어쨌든 못 됐습니다. 아량 양손 해야 되는데 살짝 미스가 있었죠. 네. 슈가드와 커버 이거는 무조건 겸이죠. 아, 그게 벽발이 가상왕 가지 데미지. 네. 소리야 폭발 이후에 왼발이었습니다. 자, 이러면 이기죠. 아랑 스매시 굉장히 강렬하게 해주고 있는 멀서 줍니다. 보통 저기서 중단을 쓰지 하단을 쓰는 거 짠발 정도로 쓰거든요. 근데 빅돌을 하면서 많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멀서 좀 킬각을 정확하게 맞습니다. 자, 저거 거리 안 맞았습니다. 와우! 와, 울산 선수 무빙이 진짜 장난 아닌데요? 자, 왼발 오른발로 경관 시켜주고 보여요. 여기서 신기 봅니다. 신기 봅니다. 하단 타고 하고요. 이거 마치기 비웃게 좋습니다. 하단 밀고 이따가 먼저 힘을 줘가지고 나오고 싶어 있는데 아직까지 참고 있어요. 잘 긁어먹었네요. 머인인데요. 와, 이거는 빅터는 울산 선수가 지금 빅터 버스트 쓸 걸 예상하는데 울산 선수 그걸 예상하고 앉았다 기사가 또 질렀어요. 자, 이러면 마무리 여러컵에 빅터에라 울산. 야, 체력 많이 날았습니다. 1대1 동점. 진짜 노림수 좋네요. 그 선수 그리고 벽보처럼 이상화해서 여기까지 다 왔습니다. 와우! 네, 세븐 피했고! 와! 근데 앞쪽이 좀 돌아가서 평가가 안 됐습니다. 하나 늘려주면서 콤보! 울산 선수 콤보가 이뻐요. 근데 마무리가 안 됐습니다. 그래도 인디카면서 수습을 하는 모습입니다. 벽을 제 몰았기 때문에 밀려고 하니까 네, 그렇죠. 버스 키면서 안돼! 피쉬! 일스타시오! 안돼! 다시 홈플러스! 남은 체력 한대. 이거 총알 한 방이거든요. 안 써요. 일부러 안 써요. 하나! 와! 뭘 할지 알고 있는 머윈입니다. 무적 기술 파크! 파크 파크! 네, 슉 하면서 찔러버렸습니다. 자, 지금도 풀었고요. 선수들 집중력이 살아있는 게 기술 하나하나마다 땡가든, 퍼지가든 이런 게 다 섞여있어요. 다시 하든 한 번 더 막아주고요. 여기서 앞으로 선택을 때 막으셨어요. 이거 이렇게 되면 벽에 밀어놓고 우와! 인식하려고 하는 거를 잃어버려! 맞았습니다! 자, 이거 힌트를 좀 아껴서 쓸 거예요. 여기서 쓰겠죠, 그쵸? 참습니다. 상황! 끝까지 보지 않았습니다. 사실 끝까지 모으면 또 위험한 건데 그걸 알게 된 벌써 반응을 했거든요. 하지만 울산 선수 끝까지 예상을 했습니다. 자, 1위 공점 풀어주는 울산 정말 어차피 피해! 어느새 체력이 반이기 때문에 울산 선수가 또 들어가면서 잡게! 이때 욕심이 나기 마련인데 끊겼고요. 이거 우소대이어 못 봤습니다. 우소대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자, 히트 찾자 머리 다 지켜옵니다. 오지 말라는 거죠. 농성하는 거예요. 다시 스타치오 머리 선수의 칼이 처먹게 꽂히면서 1세트를 마주합니다. 야, 근데 머리 네. 울산을 너무 잘 알고 있다는 느낌이 드네요. 와, 그냥 서로 아주 다 알고 있어요. 특히 첫 번째 라운드 스매시 쓸 때부터 네. 한 번에 그냥 질러버렸거든요. 그런 게 있습니다. 빅터의 단점이 안정적인 하단이 없다는 건데 머일 선수는 그걸 다르게 해석했어요. 안정적인 하단이 없어? 그럼 가면 하단 맞추면 그만이네. 그럼요.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근데 맵이 너무 넓어졌거든요. 울산에게 변수가 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세트 만나보겠습니다. 이거는 진짜 집중력 싸움입니다. 누가 조금 더 집중하고 누가 조금 더 상대에서 역상을 빠르게 파악하느냐 이런 타이밍 싸움이 될 것 같아요. 잠깐만 보고요. 야, 양손! 저희 이번 매치에 좀 파크가 될 것 같습니다. 파크 많이 질렀었던 머인이거든요. 하나도 각각 선포주고 있습니다. 초폭! 좀 다른 점이 있다면 레이나가 초폭을 조금 더 쉽게 시작했다는 거예요. 초폭을 이렇게 질러준 것만 해도 상대에게 적진을 견제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자리 바꿔주고요. 울산 선수 인생을 다시 가는 겁니다. 나락이 위에 한번 오호! 자, 이거 잘 때리면은 거의 개각이에요. 거의. 그리고 대시 후에 히트 버스트 안 맞았어요! 멋진 거
이게 생각보다 이상한 왼발 좀 잘 맞는 게 이상한 저 차지 오른발이거든요. 저게 왜 잘 맞냐면은 밑단은 14프레임 DK 그런 게 아픈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벌써 두 번째 맞췄고요. 하나 더 있고 도착합니다. 어느새 역죠? 자, 먼저 맞아서 피했고요. 아! 울산 선수 반응이 빠르네요. 정확히 하단 상단이라는 걸 노려서 앉아줬습니다. 이번에는 안전하게 제 말치고 히트! 맞고! 히트 마무리! 이번에 또 쓸 수 있나요? 히트 강하게 쓰고! 와! 이거 울산 선수가 접근해서 뭔가 하겠지 하고 일부러 웃었는데 지는 건데 울산 선수가 이번 정박자 좋습니다. 대신 중단! 자, 이거 우정 피했고요. 야이덴 카운터 나지 않았으면 정말 이렇게도 나쁘지 않아요. 그러면 임기정 자, 여기서 우선대로 쓰기에는 좀 기가 막히냐면 부산으로 선해줄 모습입니다. 3단 이후에 잡기 풀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자리에 막혔고요. 이트 퍼스트 이건 이쪽 좀 천천히 할 필요가 있어요. 조금 천천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천천히! 아, 첫 번! 오빠 띄워주는 모임입니다! 이거 이트의 시를 받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게 빅터의 강점이에요. 끼웠을 때 콤보댄스가 생각보다 잘 나옵니다. 네. 근데 움직임이 좀 좋고요. 네. 아, 이번에 안 맞았습니다. 빅터 맞았고, 빅터 좀 아프게 나왔습니다. 자, 정말 1타. 근데 울산 선수도 생각 잘 해야 되는 게 지금 이거 나와도 만약에 뿌어내진다고 하면은 울산 선수 심리적 압박이 되게 크게 들어오거든요. 이거 없죠. 이렇게. 인게이저. 거기다 지금 가만 보면 머리 선수가 인게이저를 하는 거 이런 식으로 가면은 박수 때문에 울산 선수가 만약 여기서 우와 조금이 떨어졌습니다. 이건 저요. 이거 진짜 만약 여기서 하트한테 다 맞았다 울산 선수 다 맞았다 끝났습니다. 아 근데 무속 상황에서 상황이 좋지 않았지만 인게이죠. 이거는 울산 선수가 들어갈 수 있죠. 그냥 몸이라도 들어가는 게 좋아요. 어머 급하니까 급하니까 버스킹 갑니다. 우와 아 이거 이거 안 된다. 너 지금 좀 이지 않았어요. 이지 아직 남아있는 울산. 네, 소식 잘했습니다. 박메시 씨를, 박메시 씨를. 경기 안 끝났어요. 1대1일 뿐입니다.